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30~40대를 대표해서 두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어머니를 한번 팟캐스트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정주부로 일을 하셨다가 이렇게 커리어 우먼의 길로 들어서게 된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놓치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일했던 미군부대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항상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분을 초청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좋은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매트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형식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매트 팟캐스트 두 번째. 네, 일단 반갑습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를 한 달 만에 다시 찍게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네, 윤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저랑 미군기지에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가정주부로 살고 계시다가, 이제는,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길로 걷고 계시는,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우선적으로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 팟캐스트에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라는 말을 같이 한번 시작하고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시작하는 건 항상 어렵대요. 네, 아무튼 네.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준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로도 살아보고 그리고 지금은 커리어 우먼으로 네, 다시 할게요. 네, 원래 아니, 근데 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뭐 이렇게 소감 같은 것도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 지금 오늘 나오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 보고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보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저 보고. 아, 네. 네네. 그, 네. 이거, 팟캐스트 찍는다고 저를 네. 이제 초대를 한다고 하셨을 때, 왜 저를? 이라는 생각이 가장 네. 먼저 네. 들었거든요. 네. 너무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하니까 좀 살짝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치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네, 한번. 예,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긴 시간도 아니고 또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또 한번 네네. 열심히 한번 촬영 한번 네네. 해보고, 네, 한번 재밌게 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서 네, 네. 가정주부로도 살아보고 지금은 커리어 우먼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남편 혼자 외벌이로 하기에는 아이들의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서 어떤 뿌듯함 같은 게 느껴질 때 약간 희열도 네. 느끼고 거기서 이제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직장이 없으셨을 때 주로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직장이 없을 때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 항상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그냥 성격 자체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밖에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근데 희한하게 네.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상황을 어떻게 잘 좀 아셨는지 저의 그 지출을 많이 막아주는 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17일반에서 저는 그냥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즐기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주변에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죠. 네. 아, 근데 그 윤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물론 가정주부라고 해서 뭐 모든 커뮤니티에 안 들어가는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친구가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구가 별로 없으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다가 또 금전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혹시? 아, 몇몇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 밖에 안 나오세요. 네, 왜냐면 일단 나가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집 밖에 안 나오시고 그냥 미디어에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네. 드라마 많이 보고. 네네. 네. 근데 윤준 씨도 드라마 좀 보시는 편 아닌가요? 저는 박보검. 저는 네. 다른 사람들 잠잘 때 그때 시간을 활용해서 네, 좀 부지런하게 네. 좀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좀 몰아서 보는 편이에요. 아, 한 번에. 네. 완결된 거를 갖다가.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주변 가정주부 친구들은 주로 시간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런 분들만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친구들 별로 없으신 분들만 그런 식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거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일단 돈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사는지 나와요. 어허. 네. 어떻게 사는지 나오고 남편이 그 벌어다 주는 그 수입에 네. 만족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집에 계시면서 지내시더라고요. 남편 수입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의 가정주부 기준으로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 수입에 만족하시는 가정주부이신 없죠. 분들? 없죠. 거의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들이대볶는 거죠. 아,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게 좀 약간 논란이 있는 질문이긴 해도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유튜브는 또 어그로를 끌어야지만 좀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드리자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네. 저는 책으로 봤어요. 아, 네. 책으로도 보시고 영화로도 보셨나요, 혹시? 아니, 영화는 안 봤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보진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고 혹시 그런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거의 한 99%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오, 혹시 네. 제일 공감했던 부분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 육아를 네.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또 81년생이잖아요. 네. 네. 맞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 그 네. 남편의 직장에서 휴가를 3일밖에 안 줬어요. 지금은 뭐 많이 주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네. 1년까지도 쓰잖아요. 맞아요. 공무원들은. 네. 그리고 심지어 주말부부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풀 데가 없는 거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본인의 그런 삶이 너무 이제 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대화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왜 맘충이라는 말. 아, 맞아요. 그런 말 많이 거기서, 있었죠. 예.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들이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무거운 유모차를 끌고 그 진짜 바깥발을 한번 쐬고 싶어서 그렇게 뭐 쇼핑센터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 갔는데 막 맘충이라는 소리 하고 그걸 보면서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말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됐었죠. 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책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맞아요, 맞아요. 그 왜냐면 지금 오래됐거든요. 그 책 읽은 지가 그때 한창 그게 나오고 좀 논란이 됐었을 때가 한 6년 전이었으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생을 하신 그 어머님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40, 50대가 되셨으니까 좀 그때 왜 논란이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하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 어머니로서의 그런 책임감하고 약간 분리된 것들이 서로 간에 공감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정주부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부업이라든지. 네. 전 부업도 최근까지 했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그때 그 뭐야 비누 만들고 이런. 그런 것도 부업을 했었고요. 네. 그거는 근데 일종의 창업이죠. 그렇죠. 그죠. 제가 이제 공방을 했었으니까. 네. 이제 꾸준하게 저희 공방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비누나 이제 화장품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지만 그걸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 큰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라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미술도 잘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모두 학원을 다 다녀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그 한 과목당 만약에 그냥 2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 세 군데를 보내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네. 근데 저는 아이가 둘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이는 또 가야금을 해요. 네.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그 학원비만 10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비누 만들어서 뭐 화장품 만들어서 아무리 매월 그렇게 부업을 해봤자 학원비 한 군데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네. 집 앞에 그 무슨 기계 스티커 붙이는 그런 공장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네. 거기 공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와서 하는 거래요. 오. 너무 괜찮잖아요. 자율적이네요. 네. 시간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왜냐면 이게 이제 이 개수당 이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도 했었죠. 직장 다니기 전에. 네. 아 맞아요. 그런 저도 그 동아제약 물류센터에서 일했을 때 잠깐씩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만 와서 일하시고 가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분들이 거의 다 한 90%가 주부셨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 일할 때 주부들이 되게 많았고, 그치만, 이게,
눈도 아프고 뭔가 장시간 앉아 있고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성실하게 일을 한 편이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 외 그 언니 한 명, 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세 명이 굉장히 열심히 부업을 해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며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 이제는 되신 거잖아요. 네. 직장인이 되고 나서 식자재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 같으세요? 아니면?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외식을 한다거나 뭐 마트 가서 장을 볼 때 전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그냥 놓고 좀 머뭇거리고 네. 이러는 것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먹고 싶은 거 사? 약간 좀 아이들한테 플렉스 하는 엄마가 됐죠. 예. 근데 마트보다 네. 요즘에는 좀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아, 그죠. 네. 아, 그러면 그 아이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뭐 외식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먹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외식 물가도 이제 비싸고, 네. 밖에서 먹는 밥이 뭐 지겹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렇게 집에서 밥을 가끔씩 이제 하면은 네. 어, 집밥 되게 오랜만이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아, 그럼 그 정도로 외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네. 일단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네. 친구들끼리 밖에서 마라탕 같은 걸 막 사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맞아. 남편은 외근을 하고 들어오고, 이제 집에서 밥을 거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그냥 간단하게 때우기 일쑤고,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활이 너무 바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이제 네. 접어드는 단계잖아요. 네.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 딱 네. 사춘기인가요 이제? 네, 한참 진행 중. 아, 그러면 혹시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가정주부였을 때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많이 줄어드는 건 맞죠? 근데 그로 인해서 좀 약간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일단 친구들이랑 노는 걸 이제는 더 선호를 해요. 가족들과 보내는 것보다. 네. 그래서 작은 아이는 특히 더 그렇고 큰 애는 학원 갔다 오면은 10시가 넘거든요. 그럼 뭐 씻고 자기 바쁘고 그쵸. 저랑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아이도 똑같죠? 예. 네. 다 바쁜.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친구 만나러 엄마 뭐 어디 나갔다 올게 이러면 네. 늦게 들어와. 네, 이래요. 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좀 중요해진 나이여서. 왜냐면 제가 집에 있으면 잔소리 하니까. 핸드폰 좀 뭐 그만 봐라. 빨리 씻고 자야 내일 학교를 가지. 뭐 이런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엄마 좀 늦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서운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네. 진짜. 네. 지금은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때가 왔나 보다. 이제 애들은 좀 네. 내 손에서 놓을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아 근데 아직 이제는 조금씩 들어요. 아, 그런 조금씩. 생각이? 네. 왜냐면 벌써부터 고등학교는 기숙사 고등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 보내실 건가요? 본인이 원하면 보내야죠. 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하면 저는 다 허용을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도 최대한 그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거를 좀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또 직장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맞죠. 거의 99%가 그런 네, 것 같아요. 자녀들. 네. 그로 인해서 후회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 직장에서 네. 좀 한 소리 듣거나 너무 힘들고 하면은 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아이들 케어하면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사실 집에만 있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 맞아요. 네. 네. 그럼 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디서 푸시는지? 저요? 네. 아유 부끄러운데? 뭐 코인 노래방 가시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아 네네네. 그 배우를 보러 갑니다. 그 배우가 배우가 최근 뮤지컬을 찍고 있어서 아, 네. 요즘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군대 이제 제대하고 네. 지금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 최근에 아 그런 공연도 가시고 네. 팬미팅도 갔다 오고요. 팬미팅도 갔다 오고. 네 그런 걸로 이제 나름 스트레스 풀고 종교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저희 마음을 또 어떻게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또 교회에서 또 뭐 행사 같은 것도 하시고. 네, 그렇죠. 뭐 아이돌 춤도 연습해서 열심히 하시고. 아이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블랙진스. 블랙핑크와 이제 뉴진스를 이제. 네, 합한 그런 이제 그런 그룹이 이제 예, 네. 데뷔와 동시에 탈퇴를 해체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그런 네. 기회는 솔직히 말하면 좀 얻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팟캐스트도 하자고 했을 때 네. 오케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큰 고민을 안 해요. 오. 뭔가 결정을 할 때 재밌겠다?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오.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재밌겠네? 이러면 그냥 하는 거여서 이 그 블랙진스 같은 경우도 네. 집사님 하실래요? 그래서 네? 오. 네. 그럼 그렇게 된 거죠. 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뭐든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잠시만. 이건 여기서 끊을게요. 저것 때문에 이번 1차 끝났어요. 그래서. 저거 이건데. 90%가 이거야.